고층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꼭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그거는 아주 거의 이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르스 알리파 기획자가 참 대단한 게 네, 저희가 두바이에 가서 부르스 알리파를 봤는데요. 부르스 알리파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초고층 높이로 느껴지는가? 일단은 부르스 알리파는 높이가 828m입니다. 제가 예전에 Q&A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건물이 정말 높은 건물이다라고 느낄 때에는 그 전에 정말 높았던 건물의 두 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럴 때 진짜 높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1970년대 제일 높은 건물은 31빌딩이었어요. 한 30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일 높다고 느껴지는 거의 대표적인 건물이 63빌딩이었죠. 그러니까 30층의 두 배인 63층. 사실은 60층인가 그렇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딱 두 배가 됐으니까 그게 제일 높은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뭐 약간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관심 없다가 이제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그게 딱 올라왔을 때 100층 넘는 게 확 나왔죠. 120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60층대에서 120층대로 넘어가니까 또 두 배가 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높다라고 느끼는 게 나오려면 240층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스 알리파를 보시면은 높이가 828m인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 전에 정말 높다고 생각했던 빌딩은 높이가 한 410m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게 그 뉴욕에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그게 한 410몇 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우리가 알던 쌍둥이 빌딩의 두 배 정도가 돼서 사실 그 쌍둥이 빌딩 이후에도 높은 것들이 몇 개 지어졌어요. 뭐 시어스 타워라든지 그 기타 등등 지어졌는데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스 알리파가 초고층 빌딩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어서 그럼 부르스 알리파 다음에 초고층 건물로 각인이 될 만한 빌딩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거의 두 배인 1.6km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600m 정도는 돼야지 와 저 건물 정말 높다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1.6km가 어느 정도냐면 1마일이거든요. 근데 1마일이라고 하는 걸 역사 건축사를 쭉 뒤져보면은 1마일 하이라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던 가상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제타 타워랑도 비슷하고 브루스 할리파하고도 되게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만들려고 할 텐데 왜냐면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1마일이 워낙 상징적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현실화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브루스 할리파의 개념을 뛰어넘는 건물이 나오겠죠. 이 두바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버즈 알 아랍 만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게 뭐 규모면이나 이런 거에 봐서는 특별하진 않지만은 바다 한가운데 그런 요트 같은 건물을 지었다라는 되게 시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게 두바이가 참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정도 규모의 건물 그냥 어디든 지으면은 티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바다에 떠있는 빌딩을 바다에 떠있는 요트 모양으로 지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시적인 상상력인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게 하고 부족하니까 바이럴 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거기 헬기 착륙장에서 테니스를 치게 한다든지 뭐 로이 맥킬로이 같은 사람이 골프를 치게 한다든지 이러한 유명 스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자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가치보다는 그 건물을 통해서 광고성을 계속 만들어서 사실 그게 동력이 됐고 그 옆에 야자수 모양의 뭐 팜주메이라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월드 아일랜드도 만들고 이런 상당히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두바이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했는데 그때 이제 부르스 할리파라고 하는 정말 역시 랜드마크는 높아야죠. 한번 높은 거 한번 딱 지어주니까 뭐 되게 사람들의 이목이 갔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거의 파산하다시피 해서 그때 이제 옆에서 돈을 도와줘가지고 아부다비에서 도와줬나? 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빌딩 이름이 원래 부르스 할리파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바꿨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르스 할리파를 보면은 뭐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랜드마크는 역시 높아야 된다. 높은 걸 하나 딱 세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지역으로 다 개발이 다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층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꼭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그거는 아주 거의 이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거든요.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 고층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파이낸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건물 짓는데 1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1조 들어가는 거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자율이 높으면 그걸 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낮은 이자율로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그걸 짓는 거란 말이죠. 이 공사가 되려면 한 10년, 20년 걸리는데 10년, 20년 동안 되게 낮은 이자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언젠가 경기는 거품이 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게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경기가 폭락을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건물이 완성됐는데 그때 미국의 엄청난 경제 공황도 왔고 그래가지고 임대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오랫동안 고층 건물이 안 지어지다가 롯데월드타워가 지어졌을 때 사실 내심 걱정했어요. 혹시 그게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한번 크래시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비해서 고층 건물을 되게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주변에 뭐 산세가 많으니까 높은 건물 짓는 걸 좀 거부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건물이 그냥 뒀으면은 아마 훨씬 더 먼저 지어졌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거의 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르살리파를 짓지 않았다면 두바이가 이 정도로까지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공사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 부르살리파가 보이는 그 일대 모든 일대의 부동산 자산은 제가 볼 때는 두 배 이상의 가치는 올라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가치는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마스터 플랜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왜 타지마할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되게 랜드마크 건물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앞에 수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긴 수공간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공간에 이 건물이 비쳐서 보이는 모습부터 하면은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부르살리파도 보시면 그 옆에 큰 인공호수를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멀리서부터 진입을 할 텐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흙바닥에 이거가 있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밑에까지 낮은 건물이 가고 나서 있는 것과 물이 있는 것,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그림이 좋은 거는 물이 있고서 높은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 건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느낌이 오는 거죠.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사실은 별로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보면서 그 사이에 또 어떤 뭐 흙으로 돼 있거나 뭐 두바이 같은 데는 그런 야외 광장이 별로 쓰임이 없으니까 그걸 수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사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스펙타클한 그 장면을 연출하게끔 된 거죠. 그 올라가서 보면은 진짜 그냥 비행기 탄 것 같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전지적 시점으로 두바이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사막 기후가 뭐 모래폭풍 같은 거 안 불면은 되게 날씨가 맑잖아요. 되게 멀리까지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부르살리파 기획자가 참 대단한 게 낮 시간 동안은 그 높은 건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고 나서 밤 시간 동안에 그 건물이 계속 불이 켜 있을 리는 없으니까 꺼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 비싼 건물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데를 보시면 낮 시간 동안에는 밖에 다니는 일이 거의 없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야외 공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도시거든요. 너무 더운 도시니까. 그래서 보통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야외에 나오면 그때 부르살리파를 올려다 봐야 되는데 그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다가 레이저로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그 높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거를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유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역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을 받거든요. 첫 번째가 뭐 반전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서프라이즈 할 때도 감동을 받고 또 하나 확실하게 감동받는 부분이 스케일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을 때 감동을 받고 그렇게 높은 건물에서 레이저쇼가 전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할 때도 감동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다막과 두바이가 되게 부러웠던 거는 제가 건축가한테는 그 유토피아 같았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되게 높게 가치를 평가해 준다는 점. 그러니까 새롭고 다른 걸 갖고 왔을 때 그걸 또 오히려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 분위기가 일단 되게 부러웠던 거고 그리고 그러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건축 법규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으로 돼 있다라는 그 법규 시스템 같은 것들 그게 부러운 거죠. 그리고 행정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선 창의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색다른 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약간 위기감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발 회사들이 한 네다섯 개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끼리도 위에 구강이 있지만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거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경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위에서 보는 심판 같은 그 구강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그 위에 심판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높은 가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공사비 줄이는데 현안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국가의 리더의 비전과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부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런 더운 날씨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게 건축가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날씨의 스펙트럼이 넓을 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거의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폭염이고, 거기다 습도도 되게 높고, 차라리 습도라도 낮으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겨울에는 거의 시베리아의 바람이 부는 막 그런 엄청나게 춥죠. 그렇게 되면은 패션으로 치면은 거의 패딩부터 시작해서 비키니까지를 디자인해서 하나의 건물에 다 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아주 춥던지 아니면 아주 덥던지 아주 막 비만 내리던지 뭐 이런 하나의 특징적인 그런 기후가 되면은 꼭 기후에 맞게끔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햇빛이 강하다 그러면은 차양을 더 길게 뽑으면 되는 거고, 습도가 낮으니까 그늘만 만들어도 되게 시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수영장에 더 들어갈 수 1년 12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도 1년에 쓸 수 있는 날이 한 두세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표현하기에 편안한 거죠. 실내에는 에어컨을 틀면 되는 거고, 또 인면도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가 되게 덥잖아요. 고층 건물로 이렇게 지으면 차양을 길게 뽑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발코니가 되는 거죠. 이 건축 인면에서요 제일 멋없는 인면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튀어나온 인면이에요. 그냥 유리로 그냥 민자로 돼 있는 것들, 그러면 진짜 입체적이지 않아요. 깊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근세 건물 지을 때에도 최근에 서초동에 짓는 뭐 에로비라는 빌딩 같은 거 어떻게서든지 발코니를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발코니를 넣으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건축 인면 자체가 되게 그림자가 떨어지면서 멋있어져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 담화계에서 제가 봤던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발코니가 있고, 그걸 통해서 거실로 직사광선이 안 들어가게 차양을 길게 뽑은 거죠. 한 4m 정도 뽑아서 그 그림자가 떨어지면서 되게 멋있는 인면이 나오고, 거기다가 1년 12달 쓸 수 있는 수영장을 깔면 더 멋있어지는 거고, 건축적으로 디자인하기 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에너지적인 면에서 친환경적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에 1970년대부터 생겼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동과 오일머니라고 하는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 있고, 거기에 뜨거운 사막 기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는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파리에서 무슨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건데, 히스토리가 있긴 하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사막에 텐트 치고 사는 정도의 히스토리니까 도시적인 그런 컨텍스트는 거의 없는 무의 상태에서 거의 백지의 캔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담고 싶은 아무 스토리든지 담으면 되는, 그렇게 보면은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기다가 돈은 뭐 무한대로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도 무한대로 수용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도시가 나올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부르즈 칼리파와 두바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